안녕하세요, 썸블링입니다. 오늘은 코스모스 접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요한 도구는 저는 5 곱하기 5 7장을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또 꾸밀 수 있는 보석 스티커와 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색깔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서 반을 접어주세요. 사각접기를 합니다. 사각접기를 하고 중심선, 여기 중심 끝선에 맞추어서 약간 비틀어 삼각형 접기를 합니다. 비스듬하게 삼각접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요 모양을 여기 끝부분을 살짝 접어주세요. 왜 꽃 인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접는 건데요. 사선으로 삼각형이 되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뒤집었을 때 요런 삼각형 모양이 됩니다. 요 모양을 똑같이 7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사각접기, 그 다음에 끝부분에 맞추어서 비스듬하게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를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7장을 서로 붙여나갈 겁니다. 자, 여름이, 긴 여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올 여름에는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저는 안 나던 땀띠도 났어요. 우리 애들도 너무 더워서 진짜 아이스크림을 매일매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한번 오고 나니 정말 아침 저녁 공기가 확연하게 틀리더라고요. 자, 다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는 방법은 이게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요 방법으로 갖다 코스모스 접기를 해서 색종이 스케치북에 뭐 나뭇잎도 그리고 줄기도 그려서 붙여주면서 꾸미는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 요 끝선에 맞추어서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접는다는 게 아이들은 약간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접기도 금방 접어요. 쉬워서. 자, 접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라 한참 이제 코스모스 축제도 하겠죠? 저희는 작년인가 저기 몽촌 도성 그쪽에서 코스모스 재작년인가 축제를 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새는 풀도 이렇게 스틱으로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요 끝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또 여기도 풀칠. 접는 건 정말 쉽죠? 금방 접어요. 그래서 여기 인맥 하나씩 살아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접어놓고 나면 다른 코스모스 접기보다 예쁘더라고요. 또 이게 색깔만 달리해서 접어도 꼭 코스모스가 아니어도 다른 예쁜 꽃으로 해서 장식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자, 끝선에 꼭 안쪽까지 다 풀칠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풀칠해서 꾹꾹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도 풀칠을 해주세요.
있고 마지막 장은 위로 올라와 있죠? 여기다만 이렇게 풀칠을 해주고 아래 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풀칠을 해주시고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풀이 잘 붙을 수 있게끔. 자, 이제 완성이 됐고요. 뭐 요 안쪽 가운데가 많이 허전하죠? 그거를 조금 다르게, 이게 보석 스티커가 있다면 그럼 보석 스티커 갖다 붙여주면은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코스모스 접기를 완성하였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